9,500원에서 파인애플 9,500원입니다. 이거 신비인데 되게 맛있어. 아, 네. 양파 3,000원, 그리고 작은 복숭아 3,000원. 신비 복숭아 10개인데 두 개 더 넣어주셨다 해가지고 12개에 10,000원. 그리고 아보카도 5,000원.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 신비 복숭아가 겉에는 약간 천도 복숭아인데 속은 되게 물렁한 복숭아. 제가 재작년에 이걸 처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름만 되면은 신비 복숭아를 꼭 사먹거든요. 오늘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오늘 사온 것들 정리하고 제가 되게 만들어 보고 싶었던 복숭아 코블러라는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앱손의 카카오 프렌즈 라벨 프린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품 받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라벨지들을 같이 받았는데 이 카카오 프렌즈 버전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요 라벨 테이프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이모티콘에 들어가면 카카오 프렌즈도 있고 그냥 이모티콘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되게 많아요. 요걸로 이렇게 세로 쓰기, 가로 쓰기 정할 수 있고 분자 크기 조정할 수 있고 또 서체도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오케이, 좋아요. 인쇄. 짜잔. 짠, 이렇게 붙였습니다. 굉장히나 많은 카카오 그림 문자랑 이모티콘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 프렌즈 중에 얘가 제일 귀엽더라고요. 너무 하찮게 생겼어.
돼지? 네. 네. 당당하게 걸은 게 얼마나 아닌지. 근데. 제가 앞에서 식재료에 라벨 스티커를 붙여줬던 것처럼 뭔가 분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걸로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는데요. 원래 좋아하는 것들의 이름을 붙여주면 더 정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식물처럼 제가 자주 쓰거나 좋아하는 물건들의 애칭을 한번 지어줘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명해주신 거를 제가 좀 봤는데 제가 2월이니까 3월 풀떼기 너무한데요? 탁을 떼는 자스민 아 잘자스 잘자스 잘자 잘자스 일어나면 잘자스 키위 수민이 학자가 진짜 많아요 학자 두식이 공주 미미 마라탕 찰리 조지 괜찮은데요? 율스민 공자 알렉스 아르망토 수민 2세 시우시우 George. 오늘부터 저 친구는 George고요. 그리고 저의 주변 물건들에도 한번 이름을 붙여볼 건데요. 물티슈는 한국말로 물휴지, 물수, 종이지 해서 배수지입니다. 이 전등, 전등을 키면 이렇게 노란 빛이 나잖아요. 누를 황, 빛, 광 해서 황광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트북 스탠드 같은 경우는 거북목 방지용으로 샀었거든요. 거북이가 사람 되다. 거북귀, 사람인 해서 귀인입니다. 안 했어.